일단 답은 나와버렸네. 5번입니다. 1번. 네? 어? 5번이, 5번이요? 네, 5번. 네, 나 5번 질문 뭔지 지금 뭔데 이거? 나 질문 요번에 생각한다 안 한다? 네. 배열이 3개나 있어. 1번, 2번, 3번. 해석표 들은 배열 개수는? There's no there there. 거기가 거기가 아니다. 어, 그러네. 그것은 그게 아니야. 그것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야. 너 어디? 자, 해석표 들은 배열 개수는 몇 개? 2개. 2개. 어떤 게 해석이 안 돼, 얘들아? 해석이 안 돼. 안 돼. 거기에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대체 뭔 말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니, 1도 아니야? 이거 그거 봅시다. I believe the second decade of this new century is already very different. 나는 생각해. 나는 믿고 있어. 뭐라고? 이렇게 홍당당 생각하고 있어. 원래 사회는 뭐가 있었냐면? 아, 뭐가 있었을 거야, 얘들아? 네. 이 대신 정체가 뭘까? 접속사가 아니라 어? 접속사 맞아? 아 얘들아 얘가 뭐지? 얘가 뭐지? 오 아니 동사 동사 얘는 뭐지? 오 완전해 완전해? 완전하네 완전하네 얘는 뭐라고 불러야 돼? 접속사 그렇죠 단순 접속사 그중에 특히 believe 동사의 목적어인 명사절을 이어주고 있다 단순 접속사 여기 대시 원래 있었어 얘들아 이렇게 이런 뜻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사라지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세기의 두 번째 10년은 이미 벌써 매우 어둡다. 다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기는 몇 년대를 말하는 거야? 2000, 2000? 2010년 2000년대를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10년이니까 2020년대를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이때는 이미 벌써 많이 다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of course there are 있어요. 뭐가 있어요? Still millions of people.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가 뭐겠어요, 얘들아? 주어. 주어겠죠. 근데 어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인지 who 이하가 이렇게 뒤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끌게요? 혼은 정체가 죽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네, 그럼 전체 A에 묶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Equate A with B 부분입니다. Equate A with 무슨 뜻? 뭐 하는 것들을 회피하다. 취소하다. Equate A with B. 숙제하다. 안 돼. 비슷한 말. 제 집에 나가서. Identify. 구, 식별하다. 아, 아닌데? 그 일반한 거죠? 왜? 분별하다. 뚝뚝. 분별하다. 아. A와 B를? 분별하다. 이케이지. 동일시하다. 동일시하다. 맞아. 아. 되게 알았던 거잖아. A와 B는 같은 걸로 생각하자.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으더라? 목적어의 성공과 그리고 B에 해당하는 돈과 권력을 뭐라고 생각하는? Equate. 동일시하는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들 과연 관한 부연 설명, 부연 설명 얘들아 역시 또 이 선생님 사람들 과연 설명이 되겠지. A의 2번이라고 처리할게 얘들아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이냐고 사람들은 are determined 확고한 사람들, 뭐하기 확고한 사람들 to never get up that treadmill. 트레드밀 뭐야? 그거 런닝머신. 그렇지 런닝머신. 런닝머신 특징이 뭐야? 계속 똑같은 걸 달리게 만들지. 이런 거 뭐라고 그래? 쳇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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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쳇바퀴에서 뭐 하는 것을 결코 내려오지 않는 것을 결심한 그러한 사람들. 그럼 지금은 그 쳇바퀴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2020년 똑같은 어떤 거? 아 돈과 명예가 성공이란 뭐다? 돈과 권력이다. 이런 똑같은 그 채파퀴에서 결코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은 결심을 한 사람들.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높은 사람. 성공의 로고보다 돈과 권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이런 소리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 Why? 뭐에 불구하고? Despite부터 어디까지 묻냐면 마지막 happiness까지 묻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면 보니까 일단 A, B, M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뭐에도 불구하고?
the cost in terms of their well-being. Well-being이 뭐지? 행복. 행복이나 복지, 안녕. 그리고 관계. 마지막 또는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행복. 이러한 것의 관점에서의 이용이나 희생이나 대가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공이란 곧 돈과 권력을 가지는 것이다. 나는 그런 챗바퀴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다음 문장 갈게요. 아니지, 가기 전에 비슷한 문장 할게요. 비슷한 단어. Inspiring. 우리가 한번 나왔었지? 비슷한 거? In the face. 뭐에도 불구하고 양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지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어? 다음 문장 갈게. 나 지워도 괜찮을 거 위에는? 네, 그럼요. Of course. There are still millions desperately looking for the next promotion. The next million-dollar payday that they believe will satisfy their longing t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or silence their dissatisfaction. 또 여전히 수백만 명이 존재하고 있네. 역시 뒤에 뭐 있었을 걸래? Millions of people이 있는 상태였는데 나와있지 않고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 이번에는 Desperately 묶을게. 여기서 몇 개 묶을까? 어디까지 묶을래? 모션. 좀 넣어주세요. 예, 아니라 네, 나 앞에까지 이게 까지 묶도록 하겠습니다. Looking for는 뭐 하는 거지? 찾아보는 거. 찾고 있네. 추구하고 있네. 또는 지향하고 있네. 누가 찾고 추구하고 있으더라? 앞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되겠지? 이렇게 describe해주고 있는 AM 형용사 부가 되겠네요. 찾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사람들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니까 이 looking for는 현재 분사일까?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가 되겠죠? 내가 방금 AM처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사이에 원래 두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생략되었어. 명사와 분사 사이에 있었을 법한 사람인데?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주격이고 뒤에 비동사 플러스 ing 형용사 형태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주격과 비동사를 묶어서 생략할 수 있다. 뒤에서 남겨진 게 동사 형태라고 했었지. 그렇지. 자, 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자. 다음에 있을 promotion. promotion. 승진. 승진. 어. 그렇죠. 다음에 승진이라든지 그런 일 발생하면 더 다음 받게 돼 수백만 달에 달하는 페이데이 월급. 월급 승진하면 권력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럼 그 결과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찾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어떻게? Desperately 분명, 아니 정확하게 Desperately 간절히 몹시도 많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그런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지금 표현은 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승진이나 그러한 수백만 달러의 월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또 대자리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대부터 어디까지 묻냐면 얘들아, 마지막까지 묻도록 할게요. 약간 특이하지? Will satisfy 동사인데 뭐가 보여들어? 그리고 또 나와있네. 얘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묶어버리세요. 주면 끼어든 삼십자입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대신 정체가 뭘까? 주격 관계. 주격 관계 대명사. 왜? Will satisfy 동사가 바로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다음에 승진이나 다음 받게 될 수백만 달에 달하는 월급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들인 거더라? 그들의 갈망을 또는 욕망을 뭐 해줄 수 있는? Satisfy.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To feel better. 뭐 하시도록? 그들 자신의 좀 더 기분이 좋아지게 될 수 있도록. 또는 어떤 것일까? 이런 승진이나 수백만 달에 달하는 월급은 어떤 것일까? 불만족에 대해 말을 조용하고. 불만족에 대해서 입담 해결해줄 수 있는. 돈 많이 받으니까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침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러한 것들은 추구하고 찾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사용하고 있는 선모에 관한 생각이 된 거지. 그렇지? 이게 뭐였더라? 일반적 생각.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 다음에 뭐? 이제부터 뭐 하겠어? 이 통념에 대해서 반박하게 되겠지. 그럼 통념에 대한 반박이 주로 뭐야? 전체 글의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나오는 게 주제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게 나중에 문장 삽입하는 문장 나오면 가능성이 엄청 커지겠지. 여기서도 그 분위기가 완전 반대로 다르겠습니까? Both in the West and in emerging economies. 무슨 문을 썼나요? Both A and B. 무슨 뜻? A와 B 둘 다. 그렇죠. A와 B 둘 다 있어. 봐봐. A가 in the West는 전명구니까 and 뒤에 뭐가 나와 있어? In 어 블랭크 명사. 전명구가 나와 있죠? 서구 세력과 서구와 그리고 emerging 나타나고 있는 급 부상하고 있는 경제 국가들에서 여기에서 전체는 A 대 묶을게요. 이렇게 서구 세력과 그리고 점점 경제가 발전한 그러한 곳에서 이제 점점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이야기를 설명해 주게 되겠지더라. A에 묻도록 할게요. Who recognized it? These are old events that they are chasing a broken ring. 하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recognize 어떤 사람들? 인지하고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 무엇을 대부터 무릎에 다시느라 이러한 것들은 중국인. are 모두 dead ends 뭐다? 네, 죽은 직역하면 1번 죽은 2번 더 이상 추구되지 않는 만드는 걸까? 명사를 쓰면 목표 또는 목적 또는 목품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 상황이 달라졌어. 서양과 좀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곳에서는 점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추구되지 않는 목적이나 꿈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들. 그럼 처음엔 이제 의미하는 건 뭘까? 그 돈과 그 뭐 권력이 그 동일시 아니에요? 그렇죠. 성공과 성공이란 돈과 권력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되겠지. 성공이란 돈과 권력이다 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추구되지 않는 그러한 목표나 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차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또 한번 지울게들아 지우기 전에 여기까지가 리커브라는 곳의 무슨 역할?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들 있어? 지우도 괜찮을까 얘들아? 네. 나머지 주로 갈게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여기가 첫 번째 목적어의 명사 자리였었고 리커브라는 명사에 대한 여기 대자 보이죠? 밑도 묶을 때 이렇게 여기가 목적어 2번입니다. 어디까지 묶냐면 마지막 비음까지 묶어주세요. 사실 부연 설명하고 있는 절이긴 하지만 분석을 하자면 굳이 이렇게 목적어 2번 명사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어야 하더라? Are tracing 쫓고 있어. 추구하고 있어. 무엇을? 부서. 어, broken dream. 이미 깨져버리거나 망가진 그런 꿈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차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장 여기도 역시 전체를 다 묶어서 뭐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냐 목적어 3번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게 1번이 These are all dead ends. 두 번째가 They are tracing a broken dream. 마지막 세 번째가 that we cannot find the answer in our current definition of success.
하지만 뒤에 이렇게 dancer 정체가 뭐였을까? We cannot find the answer in our current definition of success. 봐봐, 문장 성분이 모자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이런 뜻을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특히 어떤 접속사? 단순 접속사.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지? Recognize 동사의 목적어 상관인 명사 전해주고 있는 단순 접속사입니다. 3번 깨닫고 있는 보도록 할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정의나 아니면 설명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명한 사람이 한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맥락상 봤을 때 거기는 뭘, 어디를 말하는 걸까? 성공에는 뭐가 없다? 본명이 돈과 권력. 권력이 없다 라고 하는 건 이게 되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성공과 권력과 돈은 뭐하지 않는다? 같은 게 아니다. 그럼 그 말을 프로스하고 있는 고기를 써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그게 몇 번이야 얘들아? 5번. 5번이, 5번이 뭐라고 나와있어? Money and 돈과 권력이는 necessary to lead you to success. 그렇지. 돈과 권력이 반드시 너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성공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이렇게 유명인사의 말을 빌어서 말해주고 있는 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랑 얘랑 같은 말이 됩니다. Not necessarily 이런 거 뭐라고 불러더라? 진실은 부정원 아시? 전체의 의미를 가진 단어와 부분부정. 오, 그렇지. 만나서 만들어지는 부분부정 표현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기피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대표적인 부분부정 표현이 not necessarily, 나한테 뭐가 있더라? Not always. 네. Not always. 를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나가 되는 건 not all 또는 not every. 또 완전히 다 그런 건 아니다. 컴플렛트. 컴플렛트. 또는 not entirely. 하나만 맞출게. not absolutely.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걸 모두 뭐라고 부른다? 부분 부정 표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번은 뭐라고 해석하셨나요? 그들 스스로 자신감을 못쓴다.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자기 자신에 관한 자신감을 잃고 있는 중이다. 2번, without dreams, there's no chance for growth. 꿈 없으면 이제 성장의 기회가 없다. 그렇죠. 성장의 기회나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에 3번은 we should not live according to others' expectations.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 다음에 4번, it's hard to realize a potential in difficult situations.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력을 깨닫기 힘들다. 그렇죠. 있으면 뭐라고 부를래? 가져와. 가져와. 진짜 주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진짜 주인 초보당사 뭐가 되겠습니다. 답이 나와있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분명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돈과 권력을 무엇과 무엇과? 성공과 동일시하는. 그렇죠. 성공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A와 B를 동일시하다. 무슨 구문 사용 보셨지? Equal to A with B. 비슷한 게 뭐가 있다고 하더라? Identify A with B. A와 B를 동일시하다 표현입니다. 다음 2번. 땡땡이 된 현재의 정의는? 성공. 성공이 된 현재의 정의는 어떤 것이다?
didn't. 그 더 이상 추구되지 않는 목적이나 꿈이며 그리고 어떤 것이다? broken. 부서진 또는 망가진 꿈이다. 다음에 세 번째, 그래 요지 땡땡이에 대한 현재의 정의만으로는 뭐에 대한? 성공. 네, 성공에 대한 현재의 정의만으로는 뭐에 대한? 성공. 성공에 대한 무엇을? 해답. 해답이나 정답을 찾을 수 없다. 라고 쓰시면 여기 지금 여기서는 데드엔드 이렇게 막다른 길이라고 했는데 좀 약간 내용이 이상해서 제가 바꿨어. 더 이상 추구되지 않는 목적이나 꿈은 앞에서 상관없으니까 데드엔드 그냥 구문으로 쓰면 막다른 길이 되는 게 있어. 이것보다는 따로따로 떠가져가지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언니, 나머지는 숙제다. 명작 연습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보지 말고 해, 얘들아. 명작 연습할 때 한글 먼저 해석하고 주어 동사 찾은 다음에 좀 쓴 상태에서 차를 묶어나가는 방식을 먼저 해오시면 되겠죠? 명작도 있어? 명작! 이번에는 명작하는 연습을 하는 교재입니다. 명작이요? 명작! 큰일 났어. 아, 네, 난 안에 가볼게요. 갔었어? 네, 난 갔었어.